배가 고프니? 셰프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단다. 아무도 이 할미만큼 손녀를 만족시킬 순 없을 거야. 자, 가고 있어. 동생아, 너 배가 고프니? 내가 도와줄게. 네, 배고파요.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자, 간단하게 시작할까요? 감자튀김 뭐 먹고 싶어요? 문제없어. 으러졌구나. 제가 한수 가르쳐드리죠. 감자를 손질하면서 기름을 둘러주어요. 어, 잠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기름 온도가 적당해진 것 같으니 감자 조각을 부을 차례예요. 안 돼, 멈춰. 이런, 튀고 있어. 너무 뜨거워, 도와주세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끓는 기름에 데일 뻔했잖니. 기름은 항상 조심해야 해. 그래야 감자도 잘 튀겨질 거니까. 이런, 어렵지 않네. 오케이. 감자는 완성이고 이제 소스를 조금 추가해주면 돼. 감자튀김? 이건 일반 감자튀김이네. 나도 만들어봤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평범한 감자로 진짜 진미를 만들 거야. 베이컨, 소스, 향긋한 로즈마리가 필요해.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넣어줄 거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됐다! 난 아직 모든 걸 잊지 않았어. 젤리 감자를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딸기 시럽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걸. 오케이. 야, 좋아요. 중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할머니, 이거 너무 멋져요. 이런. 난 로즈마리는 참을 수 없어. 죄송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젤리로 만든 게 마음에 드네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누구를 골라야 할까? 할머니를 고를래. 만세. 이번엔 좀 더 어려워요. 스시를 만들어주세요. 가만! 그러자. 최고를 만들어줄게. 스시? 수시? 어르신들께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어째서? 내가 깜짝 놀랄만한 걸 만들어주마. 일반적인 스시는 재미없어. 다르게 과자로 만들어볼 거야. 그리고 안에 맛있는 요거트로 장식해줄 거야. 이렇게 젤리로 말이야. 예뻐. 그리고 초콜릿 시럽도 잊으면 안 되지. 흥미로운 생각이구나. 나도 곧 만들어주겠어. 셰프의 방법을 조금 따라해야겠다. 아직은 어려운 게 없구나. 어렵지 않다고요? 지금 얼마나 이상한 걸 만들고 계시는지 보세요. 소스를 넣어볼까? 이건 아보카도라는 걸 처음 봤구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비트는 거예요, 할머니. 아마 못하실 거예요. 여기 완벽한 스시가 완성되었어요. 끔찍하구나.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초밥을 연어로 감쌀 차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선을 통통하게 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도 잊으면 안 돼요. 생선 말이냐? 오케이. 좋아. 됐어. 준비 끝. 아마 맛있게 된 것 같구나. 이럴 수가. 요리사의 스시는 정말 감탄스러워. 이 공포를 손녀에게 줄 순 없지. 무언가 해야 해. 오이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아마 예쁘고 맛있을 거야.
끔찍해요. 어째서? 오이는 스시에 아주 적합하다고. 밥을 더 넣으면 돼. 이건 너무 이상해 보여요. 아니야. 자, 얼마나 이쁜지 좀 보라고. 이게 뭐지? 오이 스시는 처음 봐. 휴, 생선이 없네.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졌어. 여기 달콤해 보이는 건 한번 맛봐야지. 맛있어.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마지막 호불호 맛보자. 우와. 자, 이런 게 바로 진짜 스시지. 셰프님이 이기셨어요. 기분이 좋네요. Oh, no. 이번에는 와플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반죽을 먼저 해야겠다. 그것쯤은 간단해. 오케이. 밀가루를 넣을 차례야. 코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좋아. 밀가루를 넣을 차례야. 뭔가 들어간 것 같아. 너 이게 와플이니?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면 맛있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 같아. 모든 걸 잘 섞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완성된 와플을 기계에 부어볼까? Let's go! 아마 인생에서 최고의 와플이 될 거야. 반죽이 엄청 맛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달걀 껍질이 들어가지 않았어. 맛있는 와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설탕을 모두 넣고? 설탕이 해롭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익은 가지를 넣어볼게. 자, 와플에 이걸 넣을 거야. 조금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달걀도 넣고 밀가루도 넣어줄 거야. 이제 모두 잘 섞어서 야채도 넣어줄 거야.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더 건강할 거예요. 이제 와플 틀에 넣으면 돼요. 시간을 재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맞아. 시간은 정확히 재야 해. 아니, 와플이 좀 탄 것 같은데. 아, 뜨거. 하지만 걱정 마. 안 이쁜 부분은 내가 숨길 거야. 휘핑크림, 딸기, 초코 시럽으로 말이야. 자, 된 것 같아. 난 전통적으로 와플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줄 거야. 자, 버터 조각도 있어주면 좋아. 참 맛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이미 건강하지만 건강한 허브로 장식해줄게요. 먹어볼까? 휴, 오빠 이건 너무 익었어. 못 먹겠어. 이건? 휴, 허브와 가지로 맛을 냈네. 이런 거 싫어요. 자, 할머니의 것을 먹어볼까? 역시 정말 끝내줘요. 할머니가 이기셨어요. 만세,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자, 마지막으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좋아. 간단하지? 방금 엄청난 게 떠올랐어요. 뜨거운 커피는 지겨워. 커피는 아이스지. 프라푸치노를 만들겠어요. 큰 병에 얼음을 넣고 그 다음 맛있는 초콜릿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잊으면 안 돼요.
난 스타벅스 원두가 있어요. 그리고 트윅스 초콜릿 칵테일도 필요할 거예요. 전 우유 대신 이걸 사용할 거예요. 난 좀 더 고전적인 커피를 준비해야겠어. 내 손녀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 짜잔! 마지막에는 휘핑크림과 과자를 얹어줄 거야. 오레오 쿠키, 캔디바, 물론 튜브도 이렇게 빼놓을 수 없지. 내가 이제 커피를 내릴 차례야. 난 커피를 아주 맛있게 내리지. 커피 콩 그램을 측정하고 수동으로 말이야. 이제 끓는 물을 부어줄 거야. 커피용 우유로 스팀을 칠 거거든. 보고 배우세요. 자, 이제 안에 넣고 물을 부을 거야. 커피가 저렇게 만들어진다고? 아주 좋아. 이제 커피를 넣고 우유도 넣어줄 거예요. 규칙을 잊으면 안 돼.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한번 먹어볼까요? 할머니의 커피는 바로 알아차리겠어요. 항상 먹던 거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 먹으자니 좋아 보이는데? 맛있긴 한데 조금 쓰네요. 마지막 후보가 나왔어요. 우와, 정말 최고야. 이번엔 오빠가 이겼어요. 예스, 드디어. 이게 뭐야? 비타는 무슨 생각이야? 자동차를 튜닝할 생각인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핑크빛 자동차를 만들 거야. 전부? 문까지도 구석구석 색칠할 거야, 예쁘게. 나에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자동차가 있어. 멋지지 않아? 맞네. 괜찮네, 그녀에게 보여줘야겠어. 나도 생각이 있어. 확실히 스파이크가 필요해. 귀여움이 없잖아. 여기 주문하신 거 왔어요. 굉장히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클 수가. 검은 페인트 통이야. 이 멋진 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보여줄게. 3, 2, 1. 됐어, 완벽해. 마무리야.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자동차가 될 거야. 다음은 뭐지? 스파이크를 착용해야 해. 이제 엄청 멋져 보여. 바퀴에도 필요해. 완벽해. 뭐? 저게 뭐지? 이럴 수가. 빅 뉴스야. 좋았어.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외부 장식은 됐고 이제 내부를 꾸밀 차례야. 폭신한 의자는 사랑이야. 몇 가지 세부사항을 추가할게. 자, 핑크 스티어링 휠 커버가 완벽해. 얼마나 부드럽니? 됐다. 나에겐 가장 귀여운 자동차가 생겼어. 특히 이 큐브도. 너 없이 가능하겠어, 친구? 이제 전구를 좀 추가하자. 아마 아름답게 빛날 거야. 난 훌륭해. 알렉스의 환상은 날 이기기엔 충분하지 않아. 뭐? 내부도 모두 분홍색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겐 체인이 있지. 내 스티어링 휠은 훨씬 더 가파를 거야. 철로 만들어질 거거든. 푹신푹신하지 않아.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접착제가 남았으니 다른 것을 추가할게.
두개골은 멋지고 위험해 보일 거야. 내가 말했지? 더 큰 두개골이 있어. 뭐? 이제 키체인? 난 훌륭해. 디테일 하나가 더 추가됐네. 내 자동차가 최고야. 시도할 필요 없어. 비타가 무슨 생각인지 보자. 너무 멋져? 뭐? 알렉스가 또 따라한 거야? 해골로 차를 장식한 거야? 부러워? 왜? 내 차엔 공간이 별로 없어. 강아지조차 태울 수 없다고. 좋은 아이구나. 내가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봐. 난 여기서 잘 거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 아이는 잘 잘 수 없을 거야. 혹시나 침대를 사줘야겠어. 엄청 빠르구나. 감사해요. 매우 만족스러워요. 이제 내가 해볼게. 너의 침대가 가장 편할 거야.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봐. 어때? 마음에 들어? 어서 여기서 쉬어. 나에겐 놀라운 자동차가 있어. 멋진 차 안에서 멋진 셀카를 찍을 시간이야. 바로 이거지. 그들은 트렁크를 무인 상태로 두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어떤 재미난 게 있을까? 어서 빨리 보자. 무엇이 있을까? 돈? 아니야, 이건 강아지야. 거대한 무서운 강아지야. 도망가자.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 내 가방. 넌 훌륭한 경비원이구나. 가방? 좋은 아이군. 비타, 이거 너의 것인 것 같아. 어, 맞아. 고마워. 별 말씀을. 에이, 너. 내 물건을 지켜. 도둑이 오지 않게 해야지. 굉장히 멋진 놀이야. 그만둘 수 없어. 이런. 배터리가 떨어졌잖아. 이제 뭐 하지? 생각이 있어. 최고의 놀이는 핸드폰이 아니라 게임기지. 나는 적합한 장소도 가지고 있어. 텔레비전만 추가하면 돼. 완벽하게 맞네. 이제 게임기도 여기 놔둘 거야. 여유롭게 보내기에 딱이야. 이제 시작할 수 있겠어. 좋아. 아하, 이게 뭐야? 안녕, 친구들. 안녕. 지금 같이 해. 아하, 너무 즐거워. 난 얼마나 아름답니? 저기 무슨 일이지? 그들은 게임을 하고 있어. 재밌어 보이네. 나 빼고. 좋았어. 어떻게 즐기는지 보여줄 거야. 여기에 상자를 두고 짐칸을 열어보자. 파티 물품들이야. 완벽해. 여기 스피커 둘. 좋았어. 디스코볼 없는 파티가 상상이나 되겠어? 조명이 많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사방에 걸 거야. 자, 이제 파티 준비가 끝났다. 완벽해. 이제 음악을 틀자. 얼마나 즐거운지 봐. 함께 할래? 저게 뭐지? 굉장해 보이는걸? 우리도 가자. 나는… 친구들 안녕. 모두 함께 즐기자. 왜 알렉스는 같이 놀지 않는 거야? 그는 혼자 놀고 있어. 이건 내 탓이야. 말해볼게. 알렉스, 우리 함께 놀자. 좋아, 하지만 난 다른 생각이 있어. 나랑 놀래? 좋아. 조심해, 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너무 신나. 불러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 자동차를 어떻게 꾸미고 싶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파라라에서 만나요.